청소가 즐거워진다는 아이디어의 주인공. 오늘도 역시 깐깐한 주부들이 심사에 나섰습니다. 여름에 악취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물기가 많이 빠지니까 혼자 알아서 봤는데요. 독특한 모습의 첫 번째 주인공,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실제 사용하고 있다는 주부를 찾았습니다. 예. 싱크대에서 뭔가 열심히 아이고. 하고 있는 모습. 예.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뭐예요? 요리하다 보면 매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죠. 그럼요. 묻기 때문에 처치 곤란에 난감해하는 주부들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지만 이렇게 아이디어 상품으로 꾹꾹 눌러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면 그냥 버릴 때보다 훨씬 깨끗하게 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물기를 뺀다고 빼도 국물이 흘러서 맞아요. 냄새나는 국물이 흘러서 이렇게 받치고 비닐을 몇 겹을 싸서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없었는데 물기가 보시다시피 하나도 없기 때문에 2, 3일이 지나도 물기가 없어서 그냥 바로 간편하게 일종의 탈수기네요. 탐나네요. 예, 예. 물기를 간단하게 빼준다는 아이디어. 예. 수동이지만 거름망이 돌아가는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요. 탈수기 원리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러면 예. 음식물 찌꺼기 있잖아요. 집안에서 싱크대에 그 음식물 쓰레기 그 탈수해주는 겁니다. 예예. 개발자가 이런 음식물 탈수기를 만든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매일 아침에 나올 때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저거 갖다 버려요. 이게 또 경험이 있으셔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게 싫어서 어떻게 하면 물기 안 떨어질 수 있을까 하던 고민 끝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예예. 자, 그러면 실제 그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250g의 음식물 쓰레기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탈수기에 음식물을 그대로 담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봉을 꾹꾹 눌러주는데요. 잠시 후 과연 중량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확인 결과 탈수 후 중량은 180g. 어이구. 탈수 전보다 70g이나 줄어들었어요. 줄었네요. 지난 6개월간 꾸준히 아이디어 상품을 사용해왔다는 이 주부. 요즘은 중량에 따라 비용을 또 내기 때문에 맞아요, 음식물 맞아요. 쓰레기 처리 비용 역시 절감했습니다. 기존에 한 달에 음식물 처리하는데 1,600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 음식물 탈수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 달에 5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많이 줄였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부가 마음을 뺏긴 또 다른 이유, 바로 이 거름망에 있다는데요. 거뭇거뭇하게 곰팡이균도 피고 그랬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한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아, 그게 사실이에요? 네. 오랜 기간 사용했는데도 새 것 같다는 거름망. 네. 여기엔 개발자의 또 다른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뭔데요? 그냥 한결같기 때문에 그 음식물 써온 게 달라붙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달라붙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금방 오염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아이디어 주부 심사단의 평가는 어떨까요? 설거지 할 때마다 그 처리하기가 너무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간편하게 딱 싱크대에 놓고 색깔도 예쁘잖아요. 청소기. 청소기. 밑에 면적이 넓고요. 청소할 때 항상 즐거울 것 같아요. 발상의 전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네, 편리한 아이디어 많이 나왔습니다.